안녕하세요. 저는 자세감방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맡고 있는 한의사 김하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국 전통 수기요법인 추나요법과 또 척추를 치료하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한국 전통 수기요법인 추나는 특히 척추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척추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통합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척추는 인간의 중심이자 기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인체에 있어 척추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척추는 보시다시피 목, 팔,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골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척추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경들은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인체 여러 장기들과 컨트롤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경들이 눈, 심장, 여러 장기를 지나서 방광과 생식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체 내부의 문제는 척추에서 올수 있고 또 척추의 문제는 여러 인체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척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두 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경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자, 이둘 중에 어떤 모양이 올바른 척추의 모양일까요? 흔히들 바른 자세라고 좋다고 해서 이런 일직선 모양의 경추를 올바른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좌측에 있는 십자 모양을 갖고 있는 경추의 모습이 올바른 경추의 모습입니다. 허리도 한번 볼까요? 자, 둘중 어떤 쪽이 더 좋은 척추의 모양일까요? 네, 맞습니다. 좌측에 커브가 있는 모양이 더 좋은 허리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척추는 똑바른 일자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S자 모양의 굴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S자 모양을 평생 잘 간직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건강한 S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눕는 자세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커브가 무너지면 통증이 옵니다. 다음은 추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뼈와 관절, 근육과 인대 등의 균형이 틀어진 부분들을 당기거나 늘려서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와 관절 질환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추나요법이 실제로 어떤 느낌의 치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질환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디스크가 진행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디스크는 점점 압력이 높아지면 점점 뒤로 밀려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엉덩이,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과도한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거나 또 근육과 인대의 근장을 해결하게 되면은 이런 치료에도 추나요법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량이 적고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세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처럼 구부정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특히 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이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피로감이라든지 두통, 기억력 저하,
수면불안 같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추춘환을 통해서 목을 치료하게 되면은 목과 뇌로 흐르는 혈액순환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적용 분야는 바로 비만인데요. 골반의 변이, 즉 골반이 잘못된 위치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복부나 엉덩이에 과도한 지방이 쉽게 쌓이면서 비만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골반의 좌우, 전후에 틀어진 것들을 교정을 하고 척추의 정렬을 바로 잡으면 비만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는 비만 치료 시에 추나요법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나를 포함한 통합 한방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한방 치료는 현대 양방 진단기기인 엑스레이, MRI, CT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병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린 후에 그 진단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한약적인 접근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약침요법, 침치료, 또 약제들을 이용한 한약요법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치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고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들의 증상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통합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2S 의상을 할 텐데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1단계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서 경직된 근육, 목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을 시키고요. 근육만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방법도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견인을 통해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는 방법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경추가 이완이 되면 이후에 침과 약침요법을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동작이어서요. 보게 되면은 심부분에 긴장된 부위를 대부분의 경추 통증은 이런 승모근이라 불리우는 이런 경추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돼서 아프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직접 침을 놓고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근육의 통증과 긴장을 해결합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친구와 함께 환자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쪽으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작을 취함으로써 침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이렇게 목을 움직임할 때마다 침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에 약침이라고 불리우는 한약을 경추에 문제 있는 부위에 직접 투여하여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네, 좀 어떻게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법은 주로 동작침법을 사용을 합니다. 동작침법은 말 그대로 침과 동작을 함께하는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을 맞게 되면 그대로 누워서 있게 되는데 동작침법은 침을 놓고 움직임을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통증을 해결하는 침 치료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이 동작침의 효과가 진통제 주사보다 5배 빠른 진통 효과를 보였고 40% 이상의 생활 개선 기능 호전도를 보였다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한약 치료의 경우는 환자들의 개인 증상에 맞춰서 잘 관리된 여러 다양한 약재들을 조합하여서 탕약 등으로 만듭니다. 이런 한약을 통해서 부족한 몸의 에너지를 높여 질병을 치료하는 인체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한약제의 주요 효능은 이런 항염, 염증을 치료하고 뼈와 연골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을 재생함으로써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신바로 약침이라고 부르는 약침도 자연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천연 한약 주사제로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투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과 신경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통합 치료법을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튀어나온 디스크가 한방 치료를 통해서 흡수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37세의 여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추 5번과 천추 1변에 디스크 탈출되어서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은 수술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의 한방 통합 치료를 받고 다시 MRI 찍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흡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5번, 6번에 경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린 67세의 남성 환자입니다. 2개월 정도 치료 후에 다시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많이 흡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척추 치료는 특히 디스크 치료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고려 중이시다면은 그거보다 먼저 통합 한방 치료에 대한 문의를 해보실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늘마음 한의원 서초점 김기배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한의학 관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하늘마음 한의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까지 피부질환을 약 30년 동안 치료해온 의료기관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에 총 29개의 지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케이스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늘마음 한의원의 본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김기배 원장입니다. 그럼 우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 보이는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우선 만성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피지의 분비가 많은 두피, 이마, 볼, 가슴 등에 다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방법으로 우선 환부에 붉은 발적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얀 각질, 두피의 경우에는 비듬, 그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 바람이나 물에 닿았을 때 따끔거림, 그리고 여드름과 같은 뾰루지가 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 포함이 될 경우 스스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피지 과다 분비, 진균 감염, 정서적인 흥분 등이 있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론으로 축약됩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피지 분비가 증가. 두 번째로 면역 기능 저하로 독소 축적 및 세균 증식과 염증이 각질을 발생시킨다는 이론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원인은 바로 면역체계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홍조를 주로 이루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사례였는데요. 치료 후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농포성 구진이 다발한 경우입니다. 역시 치료 후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긁은 상처로 인해 진물까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두피에 각질이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치료 후 정상 두피를 회복하셨고 이분은 가려움까지 심하여 상처와 비듬, 각질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된 케이스였지만 치료 후 정상 두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면역체계 문제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사중 독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중 독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유전자 변형 사료로 사육된 육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장내 유산균은 감소하고 부패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균은 음식물을 섞여 장독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장독소는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를 통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축적된 독소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데 독소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간에서 해독이 불가능해지면서 간에 축적되어 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듯이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독소의 양이 너무 많고 이를 이겨내는 해독력이 부족해지면 간에서조차 독소를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독소와 장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넘쳐 혈액독소가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혈액독소는 전신을 돌면서 피부로 독소가 발현되어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각종 피부질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독소로 인해 발생된 피부질환은 피부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독소, 간독소, 혈액독소, 피부독소 이 네 가지 모두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독소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네 가지 독소를 모두 한꺼번에 치료해야 합니다. 이에 하늘마음 한의원은 이 사중 독소를 모두 치료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피부 해독과 혈액 해독 그리고 간 해독을 위해서는 청열 해독산이란 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열 해독산이라는 약은 개인별 체질에 맞게 맞춤용으로 처방되는 한약으로 청열 해독산을 통해 면역력과 해독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 해독은 하늘 생식과 사중 코팅된 유산균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는 치료와 함께 예방의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은 중요한 면역기관 중 하나로 장 건강은 그 사람의 면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종 독소에 노출되었을 때 장 점막에 상처가 나면서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고 사진에서 보듯이 좌측이 새는 장 증후군이고 우측은 정상인의 장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우측의 장처럼 건강한 장 점막을 유지해야 장 독소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한약 처방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식과 4중 코팅된 유산균을 활용하여 치료한 환자분들을 모아 2014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장독소 치료에 집중하였을 때도 충분히 피부 호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한 논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늘생식과 4중 코팅된 유산균입니다. 하늘마음 한의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여러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피부질환 완치 후에도 재발 방지와 면역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부의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외부의 치료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방 외용제입니다. 지금 보이는 논문도 제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하늘마음 치료와 함께 한방 외용제를 병행하였을 경우 상당히 좋은 호전 속도를 보인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 사례들을 모아 발표한 것입니다. 논문 외에도 한방 외용제 사용으로 피부 염증 완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실험 데이터도 있고 여드름균 생성 억제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방 외용제의 이름이 아토젤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병원에 내원하실 경우 의료진이 아토젤이라는 한방 외용제를 초음파 기계에 도포하여 두피나 안면부 질환이 있는 곳에 깊숙이 투입시키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아토젤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동충하초인데요. 동충하초는 한의학에서 3대 보약 중 하나로 불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실제 항염증, 가려움 완화, 피부 재생에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었고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동충하초 추출물에 의해 사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토겔 도포가 끝난 후에는 스킨브이라는 한방 외용제를 분무하는 치료가 진행되는데 이 역시 염증 완화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킨브이는 보이는 것 같이 총 17가지 한약재를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부와 외부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바로 순환입니다. 이러한 순환력을 키워주기 위해 하늘마음 한의원에서는 심부온열요법과 침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부온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함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심부온도가 36.5도 이상일 경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5도로 저하될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부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면역력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부온도 상승과 유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실 경우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여 심부온열요법을 시행하는데 이는 심부온도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이것이 고주파 온열요법의 예시 사진이고요. 환자분의 복부에 고주파 장비를 걸어 심부온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온열요법 시행 전 환자분의 체온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열요법 시행 후 환자분의 심부온도가 36.8도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부온도는 단순 피부 표면 온도와는 차이가 있고 심부온도를 잘 유지해야 건강함과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가급적 복부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잘 때는 꼭 담요 등을 활용해서 복부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 시 처음 먹는 음식이 가급적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위, 소장, 대장을 자극해주는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침치료는 간과 위, 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에도 도움이 되어 독소가 더 이상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독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즉, 침치료는 이러한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신을 순환시켜 내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각종 생활관리를 통해 지루성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두피의 경우 너무 뜨거운 물로 감을 경우 두피 손상과 건조함을 유발하여 각질과 함께 염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미온수로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에 의해 뜨거운 물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꼭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샴푸는 가급적 천연 제품을 활용하시고 샴푸 시에는 가급적 2, 3분간 두피 마사지 후 씻어내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분이라면 가급적 저녁에 감는 것이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나 오염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두피가 많이 가려울 때는 가급적 긁지 말고 샴푸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샴푸 후에는 반드시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꼼꼼히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의 경우에도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나 이 역시 이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상태라면 관리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이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안제는 가급적 고체형보다 액체형을 추천드리고 기초 화장품은 알코올 성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며 세안 후 30초 이내 보습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손을 얼굴에 자주 가져다 대는 습관은 좋지 않으며 가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시원한 정수물을 거즈에 적셔 얼굴에 처포해 주시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좋은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본인 체력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관리도 지루성 피부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독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동안 내가 먹었던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먹었느냐가 바로 현재 당신의 피부에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얼마나 잘 차단하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느냐가 바로 피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건강한 육식은 지방산의 구성비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4인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사료나 항생제를 먹고 자란 육식은 그 비율이 1:108에 육박할 정도로 오염된 고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먹지 않았어도 좋지 않은 걸 먹고 사육된 육식을 먹었다면 내 몸에 축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바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독소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피부는 내 몸의 반영이고 내 몸의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육식을 먹어야 됩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 돼지, 닭 등은 자연 그대로이므로 건강한 음식이고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사로나 항생제로 사육된 육식들은 말 그대로 나쁜 음식입니다. 이러한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식되지 않은 생태, 동태, 오징어, 낙지 등과 같은 생선류나 해산물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치료에 도움이 되는 외용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루성 두피염에 도움이 되는 사해소금 샴푸는 두피 내 각종 염증과 각질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스킨 부위는 샴푸 후 환부를 소독하고 진정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치료제에 해당되는 모난다 부위와 아토젤은 지루성 두피염의 외용치료를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안면부에 발생한 지루성 피부염 역시 지루성 두피염과 마찬가지로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pH 밸런스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항염 및 각질 제거에 도움을 받으시고 역시 스킨 부위와 HMC1 그리고 아토젤을 활용해 자가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습은 15가지 한약재 추출물로 만들어진 리포존 로션 또는 배리어 크림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내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면역력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면역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이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내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미 내 몸에 축적된 사중 독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독시켜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료적인 면에서는 첫째, 위장관 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정상화하고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 번째로 2차 감염 예방과 함께 피부 재생 촉진을 유도합니다. 이에 따른 하늘마음 한의원 치료는 개인별 맞춤 한약으로 조제되어 처방되는 청열 해독산을 기본으로 한방 약재를 추출하여 만든 한방 외용제, 그리고 혈액과 에너지 순환을 도와주는 침치료, 마지막으로 심부 온도를 올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심부 온열 요법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치료에 활용되는 각종 제품들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지루성 피부염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유해 성분이 없는 천연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환자분들의 피부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기원하며 저희 하늘마음 한의원은 이러한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35년 정도 임상을 하면서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빛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여러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통증이라든지 혹은 신경성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물을 쓰지 않고 통증도 없으며 아주 안전한 치료라 아이라든지 뭐 임산부라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몸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있는 곳에서 빛이 나옵니다. 활성산소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있다는 말은 세포가 어떤 손상을 입고 있다는 뜻이고 세포가 손상을 입고 있다는 뜻은 염증이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는 또한 통증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통증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치료법은
통증 부위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빛,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한 1000분의 1 수준의 약한 빛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그 인증은 여러 시험을 거쳤는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혹은 한의학연구원의 후원과 동신대 한방병원의 임상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 후 어깨 통증에 대한 침스밴드 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자용 임상시험을 거쳐 그 효능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저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 교수분들, 다른 동료 한의사들이 수면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혹은 속쓰림이라든지 비염, 복통, 과민성 대장염, 신경성 방광염, 무릎 통증, 구강 건조, 혹은 입덕 같은, 혹은 생리통 같은 그런 여러 증상을 치료한 임상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2000년부터 이 치료법이 이제 환우사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3,000명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치료하고 차이점을 보면 지금까지 빛을 이용한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원자계선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저주파 치료기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은 몸에서 나오는 빛과 다릅니다. 파장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좀 미흡할 수가 있는데 이 치료는 몸에서 나오는 빛을 그대로 거꾸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빛은 수시로 변하게 되고 오전에 빨간 빛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파란 빛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빛을 같이 쓰기 때문에 상호 공면 형상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빛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죠.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감각신경을 충분히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거꾸로 역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증을 느끼는 곳을 손으로 눌러서 손가락을 꼭꼭 눌러서 아프다. 나는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누르니까 아프다. 배가 아프면 배가 누르니까 배가 아프더라. 그러면은 이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픈 부위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픈데 아무리 눌러도 통증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엄청 아픈데 아무리 눌러도 못 찾겠다. 그러면 콩팥이 나빠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런 치료법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지금 누르는 방법입니다. 목 근육도 눌러보고 가슴에도 눌러보고 심지어 엄지라든지 손목이 염좌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눌러봐서 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 저런 식으로 눌러봐서 아프면 무조건 이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되는 여러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타박상이라든지 삐었다든지 혹은 관절염, 손목이 아프다든지 혹은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관절에도 모두 다 통용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좌골신경통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어깨 통증 혹은 근육이 아프다든지 인대가 아프다든지 혹은 건이 아프다든지 어디든지 적용이 되고 또한 얼굴 통증이라든지 복부 쪽의 통증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통증이라든지 심지어 수술 후에 나타나는 그런 통증에도 이 치료법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법을 좀 자세히 알게 되면은 이런 통증과 혹은 우리가 통증 부위 혹은 동양에서 말하는 경혈 혹은 서양에서 말하는 경혈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조합을 해서도 여러 가지 치료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왼쪽 것은 이제 제가 좀 오래된 사용된 방법인데 은을 갖다 붙인 겁니다. 하얀 부분이 은이라 은으로서 빛을 반사시켜서 치료를 한 것이고 최근에 그 치료를 약간 바꿨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라믹을 특수 세라믹을 가공을 해서 빛의 투과율과 반사를 좋게 하여
그것을 만든 그런 치료법입니다.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붙인 모습입니다. 무조건 붙인, 아픈 데다 붙이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이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뭐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 관절만 붙이지 왜 저렇게 넓게 붙였냐. 그것은 관절의 중심으로 염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아픈 데만 붙이지 말고 눌러봐서 아픈 데를 전부 찾아내서 붙이면은 잠재되어 있는 관절 증상까지 전부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옆에 것은 이제 팔꿈치 통증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목덜미가 아픈 그런 통증이고, 뭐 어깨가 아픈 통증이라든지 혹은 가슴이 아픈 통증에 여러 군데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치료를 오래 했더니 이제 좀 약간의 그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너무 많이 붙이는 경우가 사람들이 그 부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털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붙이기가 아주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 붙여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못 찾아서 아예 이제 이렇게 보호대라든지 옷 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손가락이 아픈 데는 저는 장갑을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그 이 목이 안 좋은 때는 뭐 이제 이 목 근육을 치료할 때 그런 경우는 이러한 스카프를 이렇게 매버리면은 굳이 붙이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통증을 이용하여서 여러 치료를 하는데, 오늘은 신경성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신경성 증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꿈을 많이 꾼다든지 혹은 뭐 공황장애라든지 혹은 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뭐 몽유병이라든지 혹은 자꾸 머리나 긴장만 하면 머리를 떨거나 손을 떨거나 하는 그런 손떨림 같은 거, 가슴 두근거린 것 같은 거, 혹은 우울증, 혹은 우울증에 기인된 어떤 치매, 또는 우울증에 기인된 알코올 중독증 같은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슴 부위를, 신경성 관련된 부분은 가슴 부위를 눌러보면 압니다. 동양의 이제 그 경혈에서는 가슴에 있는 경혈을 자극하여서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서양에서도 근육에 침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서양에서 근육이, 가슴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위들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눌러봐서 어떻게 누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손가락하고 누르는 부위를 직각으로 해온 뒤에 거기에 뼈가 손에 닿는 느낌이 들면 한 4kg 이상의 좀 자기 거라 살살 되게 누르는데 칵 누릅니다. 칵 눌러서 그 뼈를 살짝 비벼보면은 굉장히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치료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치료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범위가 넓을수록 아, 내 신경성 증상이 얼마나 심하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객관적인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경성 증상이 객관적인 진단하기는 아주 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의 호소에 의해서 하는데, 환자분들 호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통증의 범위가 넓으면 무조건 심한 거고, 통증의 범위가 약하면 그만큼 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통증 범위를 이제 붙인 겁니다. 신경성 증상은 가슴, 옆구리, 등 쪽에 그 갈비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앞부분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왼쪽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픈 데다가 이걸 붙이게 되면 그 통증이 사라지면서 신경성 증상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귀찮은 경우, 뭐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는 옆에 있는 그런 옷을 입어버리면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되게 신경성 증상이 오는 가장 많은 이유는 되게 성격적인 이유가 꼼꼼하거나 완벽주의거나 착실하거나 모범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옷 형태로 만들어서 오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든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치료의 그 특징은 이제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는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하는 건데,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에 반딧불의 한 천분의 수준의 아주 약한 빛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뭐 심지어 임산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몸에 배터리가 있다든지 철심이 있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눌러서 통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누구나 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또한 이 치료의 특징은 치료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빛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뒤로 계속 치료를 해도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질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 잠을 잔다. 수면제를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 간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잠이 들고 중간에 안 깨고 꿈이 사라지고 내가 그 병 나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의 잠으로 그걸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맑고 눈이 환해지는 정신이 나는 그러한 치료가 있고 그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효과는 이제 그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서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하거나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죽고 싶거나 무기력하거나 하는 그런 병적인 요소만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치료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몸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상호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수면제를 많이 과다 복용했다 혹은 뭐 수면제 관계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 서로 간에 그 신경 전달물질 서로 간에 그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일정 기간 잠은 잘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상으로만 회복되면 치료가 저절로 멈추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또 이제 그 여러 치료를 조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의 신경성 증상을 치료하면서 복부의 질환을 또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의 그 이제 그 말씀드린 서양의 근육의 그 치료 부분을 합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과민성 대장염을 치료한다든지 혹은 신경성 방광염 혹은 뭐 배가 아픈 증상 혹은 소화장애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가슴 치료하고 목 근육, 흉쇄유두간의 스테로노클레이드 마스터이드 머슬 이것을 같이 치료하게 되면은 뭐 틱이라든지 혹은 섬유근통증이라든지 만성 피로 혹은 그 머리나 손을 긴장하면 떠는 그런 증상 혹은 편두통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슴 치료하고 얼굴에 있는 그 동양의 경혈의 그 침 놓는 자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사라진다든지 혹은 뭐 입이 마른다든지 혹은 그 뭐 구내염이라든지 혹은 결막염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치료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이제 제가 여러 번의 논문을 실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논문을 올려놓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받은 안전성 혹은 제가 의류라든지 그런 것을 한국의료연구원에서 그 시험받은 안전성에 대한 검사입니다. 제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더 조언을 얻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